되고. 정예를 하는 곳은 정예를 하는 곳은 국가 행사 때 공식적인 연대를 베풀고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공예를 하는 신청로가 기쁜 공연이 있습니다. 좀 크게. 좀 크게. 크게 해봐. 폭군으로 알려진 연상군인데 연상군은 나란 일은 뒷전이고 사추와 여자들과 놀았답니다. 특히 전국의 어여쁜 여자 기녀를 경화루로 들었는데 그때 궁으로 들어온 기녀들을 홍청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마음껏 논다는 뜻으로 홍청거리다, 홍청, 망청이라는 말이 생긴데 그리고 저기 거기 외에도 동네를 여러 명까지 뭐라고 할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최고야. 너무 잘했어. 어, 이나한테 이나가 발표한 주제 중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손 없어? 그러면 이제 이나가 질문할 거 3개 있어요. 한 번에 맞추면 2점. 막 초성 물어보고 이러면 0.5점. 아 있어? 정혜류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 정혜류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 그런 거 얘기했어 얘가? 말했는데. 어, 장소 이게 어떤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인다. 경혜류. 나 옷 있는데. 자, 그러면 이나가 질문하자. 내가 옷 빌려줄게. 어린 단종을 매일 너무 작으려나 지금. 단종에 대한 추상을 지키기 위해. 찾아. 땡땡대는 일본에서 자결하라고 해주세요. 안 말했어. 근데 그때 너 조금해서 못해. 어. 니네들이 막 장난 쳐가지고. 어, 시끄러웠어. 그럼 네가 말해. 네? 네가 말해. 땡땡땡 무엇일까요? 아, 아니 그게 아니야. 뭐라고 쳤어? 아 못 들었어? 아 흥청만년. 흥청년. 뭘 또 주선은 들었어. 박땡년. 진짜 맛있어. 아... 박시연요. 이영? 박선. 그 초성 가르쳐줘. 박. 그 피영. 너무 많이 알려줬네. 박병녀. 박박녀. 박박녀. 박보검. 단이가 말하면 박보검. 전 마지막 글자가 뭐였다고? 마지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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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연. 박년. 연. 박. 박병년. 아니야. 아니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박병. 아. 박평년. 박평년. 박흉년. 박흉, 어! 청설모다! 청설모! 아, 야! 박편, 다음은 박팽년. 아, 박팽년. 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나도. 박병년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팽년. 이름만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월에 위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지요. 지붕에 잡상만 해도 무려? 10개. 땡땡개나 되겠지. 10여 개. 10여 개? 정확한 숫자. 10여 개. 엄마 공부시킨 거 아니야. 내가 이 책을 읽었다. 세 개, 세 번째, 마지막. 아, 점수 하나도 못 딴 거야? 아, 찍어! 줘! 폭군으로 알려진 연상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끼고 놀았는데, 여자 기녀를 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문제를 바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뭐야, 진짜. 이외에도 경화루에는 참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단종 피인 사건인데, 이곳에서 단종의 아버지가 어린 양 장종을 내보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 사람이
세조.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나. 하나, 초설물 잡았는데 걔가 저 깨물었어요. 거짓말 하면 너무. 아, 진짜요? 네, 이름, 이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단종필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곳에서 단종의 작은 아버지가 어린 단종을 내놓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아, 그랬어요? 단종의 작은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작은 아버지? 아, 왠지 비싸다. 그 뭐지, 그. 모두 알아. 이모도 알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지. 엄마 드라마를. 흥산대원군. 땡! 단종의 작은 아버지. 흥산대원군은. 작은 아버지 아니었고 이윤석 무정의 아버지였을 거. 대군은 맞아. 대군 흥청망청 대군. 아닐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오오오 뭐야? 자, 다니 엄마한테 다니한테 0.5점 추가.